어젯밤 서울 강서구의 한 정류장에 서 있던 시내버스를 뒤따라오던 버스가 들이받았습니다. 속도가 빠르지 않았던 게 다행이었는데요. 승객 두 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노유진 기자입니다. 버스 두 대가 비상등을 켠채 멈춰서 있습니다. 한 대는 버스 앞부분 유리창이 산산조각 났고, 다른 버스 한 대는 뒷부분이 심하게 부서졌습니다. 어젯밤 11시 10분쯤 서울 강서구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42살 김모 씨가 몰던 버스가 정차해 있던 시내버스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승객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사고 당시 두 대의 버스에는 모두 10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지만 버스 속도가 빠르지 않아 추가 인명 피해로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버스 기사의 진술과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포천 미 8군 종합사격장 인근 마을에서 총탄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또다시 접수됐습니다. 포천시는 영북면 야미1위 주민이 지난달 31일 오전 10시쯤 마당에서 총탄을 발견해 어제 오전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탄은 지난 2014년 11월 인근 사무실에 창문을 뚫고 날아든 철갑탄과 비슷한 종류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군은 미 8군 종합사격장 인근 마을에 연습용 포탄 등이 날아드는 사고가 이어지자 지난해 말 훈련을 열흘간 중단했다가 지난달 재개했습니다. SBS 노유진입니다.